정부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제주는 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네, 알고 보니 후보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린 수소와 항공우주 산업 등 제주도가 꼽은 미래 신산업들이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등 6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는 수도권 한 곳을 포함한 전국 15곳. 정부는 민간에서 계획 중인 550조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속력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 중에서 제주는 빠졌습니다. 지난 8월 국토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됐지만 제주도는 애초부터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수소와 항공우주 등 미래 신산업들은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수소는 전남 완주가, 항공우주는 전남 고흥,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단지는 충남 천안에 조성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게 된 겁니다. 더욱이 각 후보지별로 주력 기업이 될 앵커 기업은 이미 거의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려져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산업으로 발전하기보다 테스트베드 역할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제주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그린 수소와 우주산업, 도심 항공교통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동력은 물론 계획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